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는데 우산을 쓰고 위스키를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차가 없어서 걸어서 갔다 오는데 이거 각도 잡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거를 처음 해봐서 지금 손으로 들고 찍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가는 길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면 다음에도 종종 하겠습니다. 네. 네, 가고 있습니다. 비가 솔솔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고, 와, 손으로 들고 찍는 게 힘들네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나요? 기어가? 와, 이거 많이 흔들릴 텐데. 비가 솔솔 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밴쿠버 캐나다고요. 눈이 왔네요. 밴쿠버도 요즘 눈이 와요. 예전에는 이제 밴쿠버는 캐나다 밴쿠버는 그래도 캐나다 중에서는 가장 따뜻한 도시입니다. 믿기지 힘드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제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뒷골목으로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왔어요. 지금 비가 오는데 눈이 잘 안 녹네요. 네, 여기는 저희 뒤쪽 마당입니다. 이제 이거 영상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가는 길이 굉장히 긴데 이걸 다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제 얼굴로 좀 돌리겠습니다. 얼굴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와씨, 이거 어떻게 하시나 이거? 씨, 이중턱도 보이고 이거, 열라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찍는 거예요 도대체? 와, 셀프 블로그 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이거 각도를 못 잡겠네, 각도를. 어렵다, 어려워. 네, 저만 찍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보다는 아무래도 밴쿠버에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맞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지루하더라도. 근데 여긴 나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밴쿠버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미세먼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도시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너무 아파. 오른팔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네. 다시 앞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요 말만 끝내고요. 밴쿠버는 하여튼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항상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공기가 도시치곤 강원도에서나 산간 지역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공기다. 그 정도만 하고요. 팔 떨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와, 이거 어렵다. 옆으로 있는 데가, 여기가 예전에 제가 골프 LPG를 잘 못 봐서, 예전에 골프 LPG가 와서 여기서 대회했던 곳인데, 밴쿠버 골프장.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 여기가 도시인가 싶을 겁니다. 사실 밴쿠버는 도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골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나 공기나 이런 데는 제주도나 이런 데가 하여튼 속초나 이런 데, 그런 데 같은 데고요. 강원도. 예. 근데 이제 또 도시긴 하죠. 서울처럼, 뉴욕처럼, 토론토처럼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냥 작은 도시입니다. 그냥 작아요. 크긴 큰데 이렇게 막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조금 외곽지역, 메트로, 그러니까 밴쿠버, 그러니까 외국에는 다운타운이 좀 작잖아요. 그리고
뭐 뉴욕으로 뉴욕은 뭐 아 뉴욕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다운타운은 좀 적고 그 외에 이제 사람 사는 곳 주변 이제 위성 도시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메트로 밴쿠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더 시골틱한 면모가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그런 위스키 한 병 한 병을 제가 이렇게 걸어서 갔다가 사서 리뷰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 사실 그건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아, 오늘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여기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자, 밴쿠버 하면은 물 좋고 공기 좋고 땅 넓고 캐나다 하면 아 당연히 아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 그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캐나다가 그 마실 수 있는 물을 세계의 한 30%를 캐나다가 갖고 있대요. 뭐 그 정도면 술 좋죠. 이렇게 공기 맑고 된 이런 데서 밴쿠버에서 만든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캐나다 전체적으로 그런 물의 내장량이 많기 때문에 진짜 술 만들기에는 정말 적합한 나라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도 술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이곳에서 술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양조에 관심이 있으시면 진짜 캐나다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밴쿠버 막걸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주도 이제 토론토 쪽에서 소주 한국 소주도 만드시는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보드카도 만들고 여기서 라이언 레놀즈 그 데드풀 하시죠. 그 사람도 그 에비온인가? 하여튼 이상한 데킬라 그거 하나 갖고 있는데 아 데킬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 아 이름을 까먹었네. A로 시작하는데 에비온인가? 하여튼 그 데드풀이 여기 삽니다. 밴쿠버 쪽 이쪽은 아니지만 저기 웨스트 밴쿠버라고 비싼데 살아요. 예, 네, 하여튼 그런 TMI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고 네,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본 분은 오사카랑 사케를 좀 이름을 좀 섞어서 오사케라는 그런 사케도 여기서 출시합니다.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주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상도 받고 그래서 여기 또 그 하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레전드. 한국으로 말하면 뭐 축구 레전드죠. 그런 스포츠 분들이 아, 왼팔은 더 힘드네. 아, 잠깐 다시 바꿔서 해야 돼. 브이로그 어렵다.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팔 떨어지겠네. 아, 하여튼 그 웨인 그레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와인도 만들고 위스키도 만들고 그 와인 담은 그 아이스 와인도 만들고 그 와인 닮은 그 캐스크에다가 또 자기가 위스키까지 나중에는 만드는 그런 것도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술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술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 막 가끔가다 이제 세계적인 국제 무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랑 샌프란시스코랑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웨스트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술을 담그시게 되면 그런 기회도 많고 세계적으로 금방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곡식도 풍부하죠. 캐나다는. 그렇기 때문에 국산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보리가 조금 뭐 피트 보리나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영국이랑 가까우니까 영국이랑 또 브리티시 콜롬비아 BC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브리티시 콜롬비아다. 그러니까 영국이랑, 예전에 영국이랑 캐나다가, 영국 거였죠, 캐나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야, 이중턱 많이 보이네. 아이씨, 이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브이로그 팔 떨어져서 힘들겠네요. 아우, 이거 어느 정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을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고요. 아, 이제 하늘이 또 맑아지네. 네, 여기까지는 주택지역이고요. 저기 가면 이제 아파트들이, 콘도미늄. 요즘 저기가 또 핫한 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밴쿠버는 다른 캐나다에 비해서 나무나 조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물이 많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굳이 물을 따로 안 줘도 잘 자라서 조경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위스키를 한번 구하러 갑니다. 목표는 맥켈란 18년인데 일단 또 가서 또 없으면 딴 거라도 줍줍해서 와야죠. 아, 비가 안 오나? 우산, 비가 안 와. 잠시만, 우산을 좀 접고. 아니다, 귀찮다. 그냥 우산 쓰고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가 그런 주류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캐나다는 제일 중요한 거. 엔젤쉐어가 적어요. 왜냐면 날씨가 조금 올라가서 하시면 날씨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추우니까 위스키 담으시는 분들이나 뭐 증류주 파실 거면 상관없지만 위스키를 담는다 그러면은 아예 땅도 넓고 보관창고도 그러니까 싸죠. 그 다음에 곡식도 싸고, 그 다음에 아니 엔젤쉐어도 적고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니까 뭐 40년, 30년 뭐 스카틀랜드나 뭐 그런 데서 있는 겨울이나 날씨 환경이 비슷해요. 그래서 위스키 만들기 좋다. 예. 아, 근데 이제 캐나다 위스키가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게 좀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쪽 보시면 또 아파트 짓고 있죠. 예. 여기가 갑자기 아파트가 붐이 들었습니다. 밴쿠버가 조금 느려요, 아파트.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다 그, 뭐냐, 주택을 선호해요. 주택을 선호하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도 지금 주택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택이 여러 개 막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나 마스크 안 갖고 왔어. 아이씨, 저 어쩌면은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아, 생각해보니까 마스크를 안 갖고 왔어. 아이씨, 다시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아, 제가 차만 타다가 다니니까 이거 마스크를 안 갖고 왔네. 아, 요까지는 다시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아, 어떻게 이거 마스크를. 깜빡했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집을 한 몇 개를 부셔서 이제는 이제 조그만한 저층 콘도미늄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할 거고요. 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관심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끊고요. 저는 잠깐 집으로 가서 마스크를 챙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위스키. 등신 같아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위스키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깜빡깜빡하네요. 저는 마스크를 안 챙겨왔습니다. 가방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가방도 갖고 왔는데, 우산도 갖고 왔는데, 마스크를 안 챙겼어. 다시 가야지, 뭐. 어떡해. 운동했다 치고 다시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미치겠네, 진짜. 어떤 배달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배달하는 거 보고요. 제가 안 거예요. 나 마스크 안 갖고 왔다.
아씨. 뭐 인생이 이런 거죠. 뭐 다시 갑니다. 한 반 정도 왔는데 다시 집으로 갔다가 마스크를 챙겨서 오는 걸로 하고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찍겠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미치겠다. 아 힘들다. 오늘 왠지 일정이 안 풀리네요. 네, 다 이따가 또 뵐게요. 집까지 다시 왔습니다. 마스크. 와, 아까 거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영상을 컨티뉴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고요. 이런 낡은 집들을 좀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런 걸로 짓는 건데 제가 완공된 거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이런 낡은 집들도 땅값이 비싸다는 거. 뭐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런 저층 아파트를 짓는데 요거 완성품을 저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날씨가 좀 다시 맑아졌고요. 아 요놈의 마스크 때문에 아, 돌겠습니다 진짜. 아 하여튼 다시 여기까지 왔고요. 한 30분 걸린 것 같아 갔다 오는데. 아 그래서 제가 종종 좀 보여드릴게요. 밴쿠버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비. 근데 또 제가 이따가 화면을 좀 돌려드릴 텐데 앞으로 거기 보시면 또 뭐라 그럴까 또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참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우산 안 쓰고 다니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렇게 방수 같은 거 재질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산악기어 중에 아크테릭스 아세요? 아크테릭스? 모르시면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크테릭스. 지금은 중국 사람들 것처럼 많이 중국 기업이 많이 투자해서 글로 갔지만 그래도 그 어원은 밴쿠버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산악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에서 만든 거예요. 캐나다에서 만드는 것도 없는데 참 신기하죠. 그리고 룰루레몬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조차도 밴쿠버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저 앞에 아파트 같은 게 있죠. 여기 공원이랑 이런 거랑 요 옆에 타운하우스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이 이거 옛날에 지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다 그 주택단지 거의 좀 낡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부신 다음에 날씨가 또 다시 흐려지는데 하여튼 네. 부신 다음에 저런 아파트도 짓고 요런 작은 것도 짓고 이제 저쪽은 대로변이라서 큰 아파트가 짓는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단지니까 이게 리미티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그래서 요런 것들로 이제 그런 거 지어지고 요런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길을 좀 건널게요. 사람들이 와서 무단횡단합니다. 네, 하여튼 요런 것들로 이제 지어진다.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은 이제 저층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게 좀 외곽 지역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막 번화가나 이런 데는 아니고 네, 요런 걸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걸로 다세대 주택? 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짓고 요런 거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비쌉니다. 한국처럼 뭐 고층 빌딩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도 꽤 살고 층간소음까지는 모르겠어요. 층간소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살만하다. 네,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로 이제 화면을 다시 바꿔드릴 건데 이렇게 고층 빌딩도 있긴 해요. 없는 건 아니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저쪽은 조금 큰 길이 있어서 그런 때는 이렇게 고층 빌딩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한 요게 한 30층 정도 되는 것 같고 새로 진 거고요. 이번에 분양을 다 했네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뭐 한국에 그런 시설들이 좀 있는 콘도입니다. 이날은 이렇게 베란다를 넓게 뚫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처럼 증축으로 해가지고 평수를 높이기보다는 베란다를 해놉니다. 아직까진 뭐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은 없고요. 네. 그래도 콘도미니엄을 사시는 게 좋은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도나도 다 들어와서 뭐 여기 또 담배 엄청 피거든요. 여기 마리아나가 합법이라 캐나다는. 그래서 그런 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콘도미니엄을 사시든가 아니면 콘도미니엄을 사신 분한테 렌트를 하든가 아파트보단 조금 가격은 비싼데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세큐리티 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같고 세 채가 있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다 그냥 빈 땅이거나 혹은 뭐냐 다 쓰러져가는 주택을 이렇게 개발사에서 사가지고 다시 재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죠. 네. 참고로 현재가 2021년이니까 지금 상태로 말하면 한국이랑 비교하면 여기가 싸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무슨 열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저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한국의 용인에 깔린 그런 기차입니다. 위로 다니고요. 그 운전자 없는 거. 하여튼 그런 걸로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안개 끼고 산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밴쿠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 앞에 보이는 여기도 예전에 이제 그 공공 아파트 정부 거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낡아서 부시고 지금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콘도미니엄이 또 들어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제 옆에처럼 고층이 들어오고요. 저기도 이제 고층들이 많고 이제 높은 그런 빌딩이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프로젝트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 또 고층 빌딩 한 두 개는 들어오겠네. 네. 또 날씨가 막네요. 여기 변덕이 심하다고 그랬죠, 제가? 네. 이런 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날씨가 안 쳐.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런 아파트가 정부에서 진 건지 하여튼 옛날, 아주 옛날, 한 2~3년, 20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허가가 나면 여기가 땅이 되게 좋은 데거든요. 이제 여기가 인구가 그러니까 차들이 많죠. 네,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런 아파트 수요가 이거 부셔가지고 재개발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저 앞에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왔죠. 저거 같은 경우는 한 50층이 넘어요. 그래서 밑에는 쇼핑센터가 있고 뭐 복합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느리죠. 그렇지만 밴쿠버도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 점점 저렇게 짓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랑 걸어서 한 20분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기찻길이 기찻길이라고 하면 하여튼 그런 전철인데요. 한국의 그런 좋은 전철이 아니고 여기는 조금 짧고 무인으로 다니는 그런 기차가 되겠습니다. 현대에서도 아마 요런 거를 지금 현대에서 요 기차를 지금 여기다 밴쿠버에다 판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기차가 안 다니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이 나라한테는 잘 팝니다. 지금 비가 방금 또 그쳐가지고 보시면 날씨가 엄청 맑죠? 여긴 또 한번 또 비가 오면 또 이렇게 쨍쨍합니다. 아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또 종종 부동산 올리잖아요.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네.
하여튼 이 주저리 했습니다. 하여튼 위스키를 사러 계속 가겠습니다. 네, DC 리콜스토어에 도착했고, 여기서 이제 밴쿠버에서는 거의 하나 있는 체인점이고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에는 촬영이 조금 안 돼서 제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이따가 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맥켈란 18년 제가 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구하겠습니다. 네, 여기 캐나다 44년도 있고. 네, 자 오늘 저는 요거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거라도 구해야죠. 셰리오크는 다 팔렸고. 네, 한국에서 얼른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겨우 지금.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좀 여러 개를 구하려고 했는데 벌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벌번에 제 비디오의 시청률이 별로 안 좋아서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번은 조금 기다리는 걸로 하고 일단 스카치 위주로 살려고 했는데 스카치가 맥켈란 18년 쉐리 오크 없습니다. 다 팔렸고요. 아, 짜증납니다 진짜. 아, 그리고 여긴 아파트가 많이 보이긴 하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블 캐스크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 남았다고 해가지고 얼른 일단 집었습니다.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45만원 정도 하고요. 아, 있는 게 어딥니까 그것도.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요거 밀크티 하나 했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당이 좀 필요해서요. 제가 요즘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살이 안 빠져요. 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인데 저 뒤로 아파트가 또 있죠. 쟤 또 짓고 있죠. 어쨌든 땅만 보이면 지금 지려고 합니다. 쟤도 한 꽤 올라가겠네. 여기도 또 짓고. 아, 지금 밴쿠버가 지금 집 살 때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너무 한국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여기도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또 애들 영어 유학도 시킨다 겸사겸사 이런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곧 되게 올라가네요. 이만큼 요런 거 지금 가격 괜찮으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런 아파트도 앞으로 이제 부시고 또 올라가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찍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네, 이런 밀크티를 지금 먹으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합니다. 여기 겨울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맥켈란을 구해서. 네, 하여튼 또 가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면 이 3층짜리인가 아파트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이런 것만 해도 괜찮은데 점점 이제 수요가 딸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층으로 요 땅 같은 거 팔고 발등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아파트 같은 거 푸시고 요런 아파트로 이제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아파트 이제 짓고 여기도 원래는 이제 버리는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요런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네, 하여튼 지금 갑자기 먹으랴 비디오 찍으랴 지금 이거 아직 입주가 안 됐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짓는다는 거. 지금 언덕이든 상관없이 일단 그 뭐냐 땅만 있으면 짓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 시장이 호황이고요.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 콘도미니엄, 네, 요런 거 좀 작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좀 요즘 싱글 패밀리가 많기 때문에 좀 작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평당 싸다는 거. 뭐 나무도 여긴 되게 큽니다. 전기줄이 아직도 있는, 저희 동네가 아직도 이제 시골입니다. 전기줄이 있는, 한국에는 이렇게 전기줄이 있는 데가 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도 공사 엄청 했죠. 여기도 이런 거 이제 한 23평 정도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합니다. 아, 물론 비싸긴 해요.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 저쪽 뒤로 보면은 또 저기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이제 공공주택 같은 거를 이제 또 짓나 봅니다. 집들이 오래된 걸 부셔서 저렇게 짓는 거고. 아, 네, 하여튼. 근데 한국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 밴쿠버는 원래가 비쌉니다. 캐나다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비싼 곳인데 여기는 천천히 올라가죠. 점점 천천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코인 떡상하듯이 올라가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고,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조금 고통스럽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영어도 잘 되고,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캐나다나 미국이나 북미도 한번, 아니 뭐 호주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아, 빡시게 모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하나 집 있으면 좋잖아요. 애들 교육도 좋고. 이게 뭐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여기 언덕이에요. 지금 이게 사진으로 안 나오게,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언덕입니다. 아, 또 여긴 도보가 끊기네. 그래서 건너가서 또 걸어야 돼서. 아, 떡티 맛이라. 아, 걸으랴, 영상 찍으랴, 홀드하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 네, 여기는 이제 밴쿠버의 외곽지대긴 한데, 여기 보시면 밴쿠버 골프클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LPG 박인비 선수인가? 하여튼 그분이 예전에 여기서 또 땄죠. 지금 이제 겨울인데, 눈 오는 겨울인데 잔디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나마 밴쿠버라는, 그러니까 진짜 메트로 밴쿠버는 아니, 그러니까 완전 다운타운 밴쿠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밴쿠버 메트로 안에서 이렇게 칠 수 있는 골프클럽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이제 여기가 비싼 땅이 되겠죠 앞으로. 멤버십이 굉장히 비싸요. 아, 뭐 한국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집 앞에서 치는 골프장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평생 회원이 5,000만 원입니다 아, 그 정도면 솔직히 이제 한국분들이 잘 사니까 싼 거 맞죠? 네, 싼 거죠. 네. 네, 하여튼 요렇게 대충 보여드리고, 되게 이쁩니다. 네, 그래서 1년 회원이 아니고 평생 회원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제 양도 안 되고 본인만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인데, 전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쁜 가격이 아니다. 나쁜 가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18홀이고요. 뭐 다른데 조금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더 좋은 데가 있는 거 알죠. 근데 이제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다 라는 점이 메리트죠. 훗날은 이게 더 비싸질 겁니다. 아마 인구도 더 많아지고, 또 한국 분들도 골프 좋아하시니까 회원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프라이빗 골프장이라는 거,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땅이 넓으니까, 에이 뭐 그냥 서울 한복판에
뭐 일산 뭐 하여튼 그런 외곽 지역이라도 그냥 한복판에 그냥 골프장 하나 짓는 거죠 뭐. 아예 뭐 자기네 땅 넓은 땅한테 뭐라고 아니, 자기네 땅 갖고 뭐라고 하,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래요, 그쵸? 하여튼 5천만 원 여러분. 한국에서 집 하나 팔고 일로 오시면 집도 사고,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하나 팔시면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골프장 꼭 연간 회원이 아니고 평생 회원까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영어도 자녀 교육 공짜로 하고 하여튼 좋은 점들은 이렇습니다. 나쁜 점도 많은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서 좋은 점만. 아 힘들어. 네, 좀 이따 다시 찍겠습니다. 아우 체력이 딸려가지고 안 되겠네. 네, 요즘 캐나다 기름값입니다. 기름이 나는 나라인데 1,500원 정도네요. 그리고 여기도 날씨 좋죠? 여기도 아파트, 와 시끄럽다.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것도 많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저기 보이시면 또 하나 짓죠? 이렇게 옛날 그런 데를 조금 지워서 허물고 요즘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것도 꽤 올라갑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아파트 요 앞에 보이는 팀홀튼이라고 있거든요. 팀홀튼. 네. 저기가 이제 캐나다의 유일한 마실이죠. 네. 그래서 요 아파트는 팀홀튼도 있다 뭐 그런 거죠. 지금이 한 3시인가? 그런데 뒤에 해가 너무 세네요. 이렇게 비가 딱 그치면 역시 밴쿠버는 익힘 나오죠? 지금 춥긴 해요. 안 추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햇빛을 보면 따뜻한 것 같다 라는 거고. 지금 맥켈런 18년을 구하려고 거의 1시간 30분째 왕복으로 걷고 있습니다. 제가 위스키에 굉장히 시리어스하다는 거,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조금 맛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배워가는 거죠. 제가 앞으로 캐나다 위스키도 좀 할 생각입니다. 버번 위스키는 안 하는 이유가, 저 좋아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구독자가 없어요. 어차피 없을 경우면 버번도 없고 캐나다 위스키도 없다면 아이리쉬 위스키도 별로 없고요. 이제 조금 사람들이 조금 제임슨도 관심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고급 라인이요. 아 근데 잠시만요. 팔이 너무 아프다. 아 팔 아파 팔. 어쨌든 팔을 좀 바꿨습니다. 힘들어.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어쨌건 버번 위스키도 어차피 조회수가 안 나오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아무도 안 봐. 버번 위스키도 비싸거든요. 좀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싼데 아무도 안 봐. 한 제가 두세 개를 했었는데 그게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당연히 스카치 위스키로만 가야지. 스카치 위스키 중에서도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피트 위스키도 좀 하자 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피트 위스키는 사실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깜짝 놀랍니다. 저 라가블린 16년이랑 라가블린 12년 CS. 와 여기 시끄럽네요.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그래도 큰 도로라서 좀 시끄럽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가블린 12년 CS 같은 경우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은 있습니다. 깊고 맛은 있었는데 피트향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시작을 제가 라가블린으로 했거든요. 라프로액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됐었는데 뭣도 모르고 라가블린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피트가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피트는 조금 후덜덜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언젠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싱글 몰트를 그 하이랜드랑 스페이사이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간 돌아옵니다. 아마 그게 더 인기가 많을걸요. 뷰도 많고, 버번이나 캐나다 위스키나 아이리쉬 위스키보다. 여기는 동네에 있는 또 공원이고요. 좀 돌아갑니다. 저희가 너무 도로 때문에 시끄러워서 영상 이게 볼륨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뭐 다른 기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 힘들어. 오늘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지금. 아, 진짜 살 빠지겠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캐나다 위스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캐나다 위스키가 한국에 내년에 그 목표는 뭐라, 뭐 2022년에 저의 목표는, 물론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는 캐나다 위스키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그날까지, 아 지금도 수입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크라운 로얄이랑 캐네디언 클럽, 뭐 크라운 로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손을 좀 바꿔서 잠깐. 네, 저런 조그만 아파트 있죠? 지금 또 보이시죠? 저쪽에. 저런 것들이 이제 또 부셔가지고 재건축하겠죠. 여기가 공원에다가 되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마 땅값도 비싸질 겁니다. 저거 재건축으로 미리 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건축이 뭐 언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은 렌팅 유닛으로 그냥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놓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고요. 여기도 비싸질 땅. 여름에는 여기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애들 놀이터도 크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세요? 제가 한 바퀴 돌게요. 저기 놀이터 좀 보이세요? 저쪽 뒤에 이쪽인가? 이쪽? 하여튼 이렇게 이런 데도 보이고,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원 치고는 넓고 좋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 이런 작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임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올라가면서 비싸지겠죠. 네. 아,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저는 기회를 놓칩니다. 알고 있다가 기회를 놓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네, 하여튼 캐나다 위스키가 캐네디언 클럽이랑 12년, 뭐 12년 여기서 마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좋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 싸고요. 그러니까 가격 싸다는 말이 20년 숙성, 그러니까 18년 숙성이 막 6만원, 7만원 이래요. 물론 한국으로 가면 비싸지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캐나다 위스키는 벌번 위스키랑 아이리쉬 위스키의 약간 중간이라고 할까요? 라이를 좋아하고, 그런 또 한국 사람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위스키 메리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캐나다 위스키를 좀 알리고자 제가 구독이 아니고 조회수 좀 포기하고라도 캐나다 위스키를 좀 하겠습니다. 벌번보다는 제가 미국을 굳이, 벌번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에. 캐나다 위스키도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위스키를 좀 맛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아, 제가 뭐 해봤자, 저 같은 뭐 일반 위스키 리뷰어가 해봤자 뭐 들어가기나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그로 끌어야죠. 캐나다 위스키 좀 수입 좀 해달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캐나다 위스키가 괜찮은 게 많죠. 네,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레인 위스키인데 괜찮은 게 많고, 소장용 뭐 컬렉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레인 위스키고, 그렇게 그레인 위스키가 이렇게 싱글 몰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럭셔리는 좀 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아, 춥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캐나다 위스키, 근데 캐나다 위스키가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이제 그 캐스크 피니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캐스크 피니쉬를 요즘 트라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쉐리 캐스크나 이런 것도 많이 트라이를 하고, 캐나다 위스키에다가.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조금 따라간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개를 시켜주기도 싶고, 여러분한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 앞으로 영상을 올릴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캐나다 위스키에서 이제 캐스크 피니싱을 한, 그러니까 다른 캐스크 피니싱을 한 것도 있고, 트렌드에 맞춰 또 하나는 싱글 몰트로 아주 나오는 위스키가 있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가 조금 괜찮은 곳이라 한번 제 얼굴을 이제 금방 비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공원이, 여기는 이제 테니스장이고, 네,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걷는 길이 있고요. 여기 운동장 있고요. 이렇게 운동장 있어서 여기서 걷는 분도 많으시고, 지금 날씨가 좋지만, 저기도 예전에 교회가 있었던 데인데, 저거 교회가 팔리고 증축으로 또 올라간 겁니다. 여기가 날씨가 좋으면 미국에 되게, 여기 이끼도 많고요. 이런 이끼가 공기가 맑은 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지 않죠? 이거 뭐 페인트로 칠한 거 아닙니다. 여기는 이끼가 많습니다. 공기가 아주 좋아요. 나무도 높고요. 네, 나무 높죠? 자, 테니스 코트가 대충 얼마나인지 아시죠? 저기 나무, 어림 잡아도 한 30m는 넘습니다. 네, 이런 침엿수들이 많다라는 거 쭉 돌려보면 많죠? 여기가 조금 지금 구름이 방금 비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쪽으로는 미국의 베이커산이, 설산이 보이고요. 활화산이죠. 이쪽에는 이제 골든이어라는 그런 하여튼 멋있는 산이 보입니다. 여기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진짜 밴쿠버 좋아하십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십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나도 젊나? 하여튼 여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해요. 네, 심심하죠. 이해합니다. 저도 젊어지고 싶어서 이해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다라는 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이런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런 게 재개발이, 저쪽 같은 게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비싸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집 앞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싸지. 숲세권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시 제 거북한 얼굴로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맥켈런 하나 사려고 진짜 동네를 다 걷네. 제가 동네 걸으면 좀 심심하실까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영상 길어질 거 알고, 하여튼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맥켈런 18연구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들은 맥켈런 18년 진짜 쉽게 구하시잖아요. 한국에 제일 싸잖아요. 그리고 맥켈런도 많고. 근데 이제 캐나다만 해도 맥켈런이 지금, 쉐리오크는 일단 없어서 못 구하고 있고요. 돈을 줘도 못 구합니다.
2000 그냥 버린 것 같아 캐나다를 영국이 영국이 좀 버린 것 같아 캐나다를 이번 년에 너네 받지 마 이러면서 아 여기 큰 집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도 제가 아니까 한번 또 부동산 쇼를 갑니다 잠깐 요 유스키 얘기는 잠깐 접고 앞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공원 앞에 자기만의 단독주택이 저만한 게 있다 이거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요 집이 조금 남의 집보다 좀 큽니다. 딴 데보다. 굉장히 큰데, 요게 한, 이게 한 30억 한답니다. 40억인가, 30억인가 하여튼 그 사이인데, 네. 하여튼, 크죠. 보통 집은 요런, 요만합니다. 보통 집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런 집들은, 요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한 18억에서 24억 정도 보통 사이즈는 하고요. 여기 아까 넓은 집들 보시면 되게 크죠. 저거는 30에서 40억 사이 한다는 거. 아, 이 담장 냄새가 되게 좋네요. 삼나무라서. 아, 향기 좋네요. 비 오니까 향기가 더. 그래서 맥켈란 얘기를 다시 또 하자면, 맥켈란 18년은 쉐리는 저도 먹어본 적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한국은 많고, 가격도 싸고, 구하기 쉽고, 여러분들 진짜, 진짜 좋은 데 사시고 계십니다. 한국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뭐 일단 돈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발품 팔아도 못 구한다 라는 그래서 사실 저는 더블 캐스크 12년을 마셔본 후에 그렇게 딱히 그렇게 딱 좋다고 생각은 안 했으나 물론 체리오크보다는 좀 아니고 그렇다고 트리플 캐스크 아시죠? 그 파인오크 트리플 캐스크가 그도 12년은 아니었는데 15년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18년이기 때문에 제가 15년 더블 캐스크는 여기서 구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구해서 보여드릴게요. 맛을 한번 제가 과연 괜찮은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12년 더블 캐스크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맛들을 좋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맥켈란에서 그러니까 맥켈란이 아니면은 오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맥켈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팔이 떨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비추하는 거지만 그래도 잘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18년 버전이니까 기대는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대했던 사실 그거는 쉐리 캐스크죠. 쉐리 오크. 근데 쉐리 오크가 정말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서 챙겨 놓으세요. 진짜 그 한국이 가장 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부럽습니다. 그 말 하려고 부럽다는 말 하려고 하여튼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진짜 구름 하늘이랑 그냥 밑에 눈이 오고 아까는 비 오고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아파트 말고 이렇게 주택촌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담장 있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부유한 데도 있겠지만 뭐 제가 사는 곳이 뭐 이렇게 부유한 데가 아니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대충 그냥 집들 이렇게 생겼고 근데 그거 아세요? 아파트 사시다가 주택 사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주택이 비싸고 좋고 값어치가 높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아파트만 사시다가 특히 한국분들 이런 집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관리가 안 되는 관리를 할 줄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 자기 돈 들어가고 불편하고 눈 쳐야 되죠 이런 것도 이제 눈 오면 잔디 깎아야죠 뭐 나뭇잎 떨어지면 그거 주워야죠 쓰레기 버려야죠 하여튼 굉장히 귀찮습니다
아, 근데 이제 캐나다인들은 이제 넓은 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거고, 또 익숙해져요, 곧. 네, 살다 보면.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제 재테크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재테크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자, 제가 오늘 산 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뭐 결론은 똑같지만, 아, 그래도 여기서는 이거라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더블 캐스크고요, 18년. 아, 네. 요거를 이제 제가 리뷰를 하겠죠. 아이고, 이쁘네. 네, 더블 캐스크. 조금 쉐리 오크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요거를 이제 제가 그 비교시음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당연히 맛있겠지만 어떻게 더 맛있는지 한번 나중에 비교시음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과연 이게 저의 최애 위스키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더블 메이처죠. 아메리칸이랑 유로피언에서 18년 한 거를 이제 두 개를 메리즈 시킨 거. 드라이프루트 진저 토피. 아, 맛이 난다고 하고 2021년 릴리즈네요. 아, 맛은 있겠네요, 맛은. 근데 이게 네, 쉐리 오크보다 맛있을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아, 꽁 대신 닭을 얻은 느낌이에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 마치고요. 18년 맥켈란 구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